중국, 어, 중국의 문호개방. 중국의 국내는 언제? 18세기 후반이에요. 18세기 후반이니까 1700 한, 뭐 대충 50년은 확실히 넘는 거겠지, 그지? 권리의 부 1750년부터 그죠? 1800년, 그죠? 12월 31일까지가 18세기 후반이죠. 권리의 부정부패,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부족, 농민 반란이 급증했었대요. 16대. 국외는 영국이 청나라의 차와 도자기를 대량으로 수입했어요. 영국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어요. 영은 대금으로 막대한 양의 은으로 했지. 영국 돈 주면 받나? 저 당시 못 쓰잖아, 그지? 그래서 은이 유출되자 청에다가 자유무역을 요구했대요. 근데 청나라는 거부했대요. 영국이 인도산 아편을 청에 수출을 했어요. 청의 은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편 중독자는 증가하고요. 그렇죠. 아편이 군인 관료 각계층에 침투하면서 중국의 사회 질서가 문란해졌대요. 이렇게 나라, 선진국에서 하는, 응? 영국이라는 뭐 신사의 나라에서 하는 짓거리가 이런 거예요. 원장님은 다 좋게 한다. 강대국들은. 최근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면은 다, 그지? 다 그냥 넘어가는 거야. 더 심한 짓을 하고, 사람이 몇천 명, 몇천만 명 죽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요즘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야, 요즘 또. 1차 아편 전쟁, 외워야 되겠죠? 40년이에요, 40년. 2차는 56년이에요. 16년 만에 생긴 거네요. 광저우에 파견된 임칙서가 아편을 몰수합니다. 아편을 몰수하고 폐기했어요. 아편 몰수하고 폐기했어요. 영국이 아편 몰수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켜요. 청나라가 패배하죠. 난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난징 조약에는 뭐예요? 홍콩 할양, 상하이 등 다섯 개 항구 개항, 공행제도 폐지 이런 게 있네요. 차례 1번부터 볼까요? 차례 1번부터 보세요. 영국은 동인도 회사가 있죠. 청나라는 공행이라는 데서 했나 봐요. 편무역이에요, 편무역. 삼각무역이에요. 자, 17세기, 18세기 영국과 청의 무역은 동인도 회사랑 광저우의 공행 간의 편무역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차비단 수출하고 은 받고. 영국은 산업혁명 후에 홍차의 소비가 크게 늘자 면직물을 팔아 청나라의 차와 도자기를 수입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면직물이 잘 팔리지 않자 영국에서 청으로 막대한 양의 은이 유출됐어요. 19세기에 들어 영국은 이러한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자 청에다가 그저 인도산 아편을 밀수출해서 삼각무역을 했어요. 인도산 밀수출. 여기 인도를 통한 거지만 사람은 영국 사람이 사장이었겠네.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난징조약 볼게요. 1차 아편 전쟁 결과 생긴 조약이에요. 영국인은 광저우, 상하이, 또 나머지 세개 등의 항구에서 자유롭게 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대. 자유롭게. 이거 아주 무서운 거야. 외국 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그지? 맞죠? 자유롭게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뭔 짓을 해도, 그지? 뭘 넣어서 팔든, 몸에 해로운 걸 팔든, 그지? 안 걸리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청은 뭐예요? 홍콩을 영국에 넘겼어요. 영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률로서 홍콩을 통치했어요. 청은 영국의 은하 이만큼의 은하 이만큼 배상금
그죠? 전쟁이 지니까 전쟁이 지면 배상금 줘야 돼요. 물어야 돼요.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공행하고만 거래하는 것을 폐지한대요. 아까 공행하고만 했잖아요. 이에 따라 5개 항구 홍콩 넘겨주고 배상금 주고 공행 폐지하고 외국 상인들이 개항한 5개의 항구에서 개항장이라고 그러죠.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되었다. 아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 그 말은 자유롭게 교역하는 게 뭐예요? 아편이지. 맞아? 맞죠? 일방적인 양보만 강요된 무슨 조약이야? 불평등 조약이다. 중국 지도 좀 만들고요. 이 보면 이 주장강 나가는데 여기가 광저우예요. 지금 광저우랑 상하이가 나왔죠? 상하이. 상하이랑 광저우 봤어요? 홍콩도 봤어요. 홍콩 한번 역사를 한번 볼까요? 홍콩.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역의 특별행정구역이에요. 국기를 적었어요. 홍콩.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의 특별행정구역. 이렇게 요만하게 뭐요? 난징 조약으로 정식으로 양도되었어요. 영국은 뭐요? 홍콩 총독부를 신설했대요. 자, 2차 아편전쟁 패배로 그죠? 베이징 조약하에 그죠? 베이징 조약하에 뭐요? 거기에는 안 나왔는데 영속적으로 계속 그저 귀속되었대요. 2차 세계대전이 종결한 다음에 뭐예요? 1945년 해방을 맞이했대요. 일본이 홍콩도 점령했었대요. 그죠?
중국 대륙에서 중화민국이 무너지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이 그지 했을 때 많은 중국인이 이쪽으로 왔나 봐요. 뭐라고 돼 있어? 중화인민공화국과 영국은 뭐예요? 97년에 홍콩의 주권을 영국에서 중국으로 그죠? 줬어요. 97년에 홍콩. 그지? 97이라고 쓸까? 자꾸 헷갈려서. 97년에 줬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는 뭐요? 50년 동안 홍콩이 법과 자치권을 유지하는 특별 행정구역으로 됐대요. 특별 행정구역이라서 스스로 자치하고, 그지? 응? 그래요. 조금 중국이긴 하지만, 그죠? 조금 나라와 같은 성격을 현재 갖고는 있어요. 홍콩이었어요. 맞죠? 여기도 비슷해요. 타이완도. 일단은 홍콩 얘기는 봤고요. 뭐 지금 제1차 아편전쟁 때문에 그죠? 홍콩을 할양했다고 그래요. 뺏긴 거예요. 홍콩을 준 거예요. 2차 아편전쟁은요. 영국이 무역 적자가 계속되니까 그죠? 애로호 사건이 발생하네요. 애로호 볼게요. 광저우에 정박하였던 애로호에 청해 관리가 진입해서 밀수 혐의로 선원을 체포했어요. 국기를 끌어내렸대요. 밀수 혐의 때문에 체포하고 국기도 끌어내리고 해서 아무튼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만한 건 아니죠. 맞아요? 맞지? 생각해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건덕지든지 전쟁은 일어나요. 아주 우스워요. 전쟁이라는 건. 2차 아편전쟁이라는. 그게 애로호 사건이에요. 영국 프랑스의 연합군이. 꼭 얘네들은 꼭이 제국주의 이 열강들은 꼭 같이 다닙니다. 그지? 같이 다녀요, 특징이. 돈 되는 거는 힘을 아끼지 않고 같이 협력해요. 미국, 영국, 프랑스. 그지? 얘네들 하는 짓거리가 오늘날까지 똑같아요. 청이 패배하죠. 그래서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텐진 개항.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재, 그 다음에 허용,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포교 허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베이징 조약은 러시아는 청과 영국 사이에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조약을 중개했나 봐. 청나라가, 하여튼 러시아가 그걸로 연해주를 얻었어요. 우리나라 땅인데. 그죠?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치? 텐진조약, 베이징조약, 난징조약, 조약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좀 낫다. 텐진조약이 뭐예요? 10개항구 추가 개항이고요. 크리스트교랑 외국공사 허용한 거고요. 베이징조약이 영국에다가 주룽반도의 일부를
또 뺏겨요. 그 다음에 러시아한테 연해 줄 정도. 주름관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 구룡반도. 구룡반도가 주름? 한국식으로 주름이야? 구룡반도? 홍콩이 위치한 데가 그냥 주름반도야? 여기가 주름반도라는 거야? 구룡이라고 써있네? 홍콩이 지금 섬이잖아요. 맞아? 맞아? 여기 구룡이라고 써있어. 주름반도. 여기가 주름반도가 되는 거야. 바로 위에. 홍콩하고, 홍콩 건너편. 알았죠? 어디 써있냐? 여기는 안 써있지. 원장님 거에 써있었지. 주름반도가 구룡반도고요. 홍콩섬 건너편이에요. 거기도 뭘로? 베이징 조약으로는 그거예요, 그거. 그죠? 요 내용은 뭐예요? 텐진 조약 얘기예요, 텐진 조약 얘기예요. 요것들은 다 텐진 조약 얘기만 나왔던 거야. 자, 일단은 저거는 내일 할 거고, 뭘 다른 거 볼까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